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V80입니다. 조선의 벤테이가라고 불리는 차량인데요. 정말 인기가 많아서 중고차 시장에서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하는 그런 차량이에요. 신차도 인기가 많은데 중고차에서는 더 인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시스 GV80 나온 지 벌써 3년이 넘은 차량이에요.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프리미엄 SUV가 있었나? 왜 없어? 베라크루즈, 맥스크루즈, 어? 아, 베라크루즈, 맥스크루즈 명차지. 걔네들은 그래도 현대차였잖아요. 제네시스의 바로 그 유명한 우리 이상 부사장이 모시고 나서부터 프리미엄의 차량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차량들이 바로 제네시스 G80, 그 뒤로 이어서 GV80이 나온 거죠. 이 GV80이 경쟁자로 지목한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BMW X5, 벤츠 GLE, 아우디 Q6 이런 차량들이었어요. 아우디는 잡은 거 같은데? 솔직히 인정해. 그래서 GV80이 나오자마자 X5, 뭐 GLE 이런 차량들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GV80을 샀다는 찌라시가 BMW X5나 벤츠 GLE 차량에 비해서 훨씬 더 가성비 좋게 나왔습니다. X5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1억은 넘지. 아, 그렇죠. X5 1억 1천만 원이 넘고요. 벤츠 GLE 1억 1천만 원 역시 넘습니다. 이 제네시스 GV80 신차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래도 한 7, 8천 하지 않아? 물론 겉모습만 봐서는 7, 8천 할 것 같은 차량처럼 생겼죠. 근데 이 GV80의 깡통 가격은 6,500입니다. 6,500이면 X3 도 못 사는 경쟁 차량들에 비해서 5천만 원 이상 저렴하다 보니까 정말 가성비가 넘친다, 그런 판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네시스 GV80을 앞다퉈서 구매하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심지어 이 제네시스 GV80 정말 엄청난 연예인들이 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위너의 강승윤 씨가 리본카에 와서 GV80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사갔습니다. 일시불로 사갔다는 소문이. 네, 일시불로. 와, 진짜 멋있다. 저보다 형은 아닌 것 같은 형. 치킨 한 마리만. 이거 대배우님 한 분이 있는데. 대배우? 대배우 누구요? 설인아 씨. 설인아요? 아, 설인아 씨 몰라? 설인아가 누군데요? 어?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재벌 그룹 임원 이런 분들이 타는 GV80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옵션이 정말 풍부합니다. 깡통만 하더라도 정말 고급스러운 옵션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일단 요거 시트 보세요. 난 이거 시트 처음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트를 만들 수가 있었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트였어요. 심지어 이게 옵션을 넣으면 에르고 모션 시트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 주머니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안마 기능도 됩니다. 이렇게 기본 옵션이 정말 풍부하다 보니 여기서 딱히 옵션을 넣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봤자 뭐 파퓰러 패키지 정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썬루프 정도 옵션만 넣으면 차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고급감이라든지 주행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 파퓰러 패키지 정도는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3D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옵션을 넣지 않게 되면 여기가 바늘 계기판으로 됩니다. 그래서 파퓰러 패키지 정도는 꼭 들어간 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바늘이면 어때서? 바늘 요즘은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어차피 요즘... 그거 딴 데서 보이지도 않고 나만 보는데, 뭐 운전자만 보는데. 아이, 조수석에서 오빠 2열에서는 통풍 시트도 들어갑니다. 공조기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도 있고 220V로 충전할 수 있는 소켓도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패밀리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GV80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엔진 라인업입니다. 2.5 터보, 그 다음에 3.0 디젤, 3.5 터보 순으로 많이 팔리는데 2.5 터보나 3.5 터보는 연비가 좀 똥망이야. 아, 연비 좀 개선시켜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3.0 디젤 모델을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요 모델이 3.0 디젤인데요. 엔진룸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디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소리가 조금 나긴 합니다. 근데 다른 디젤이랑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V6 디젤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I6 디젤입니다. 직렬 6기통 디젤이라는 얘기예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를 통틀어서 직렬 6기통 디젤이 들어가는 차는 바로 GV80 요거 한 대밖에 없습니다. 아, 저 시끄러우니까 좀 닫을게요. 이 직렬 6기통의 가장 큰 장점은 실내에서 느껴지는 소음이나 진동이 정말 적다는 거예요. 3.5 터보나 2.5 터보나 비교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 근데 이거 밖에서는 소음이 진짜 크긴 해. 근데 실내에서는 안 그래요. 실내를 타서 보여드려야겠다. 확실히 조용하지 않아요? 조수석 문을 열고 있는데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핸들을 만지고 있는데 진동이 거의 안 느껴집니다. 근데 연비도 훨씬 좋고 가격도 훨씬 저렴한 디젤을 쓴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심지어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개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GV80이 출시될 때 디젤 모델만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디젤 모델에서 진동 소음에 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6월 이전에 출시된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증이 원래 5년 10만 킬로에서 10년 20만 킬로로 늘었습니다. 전기차도 10년 20만 안 해줘요. 만약에 내가 좀 보증이 긴 차량을 찾고 싶다 그런 분들은 2020년 6월 이전에 출시된 디젤 모델을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굉장히 고급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특히 이런 거 봐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BMW에서 볼 수 있는 이 조그 다이얼이잖아요. 이 멀리 있는 디스플레이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조그 다이얼도 만들어줬다고. 다음번에는 이 디스플레이를 좀 더 가깝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할게요. 이거 너무 멀리 있어요. 그리고 이 GV80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트렁크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 이거 찾으시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를 열려야 됩니다. 어, 고급스럽게 열리는 거 봐. 천천히. 약간 조선의 벤테이가라 불릴만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차량입니다. 5인승, 6인승, 7인승이 있는데 7인승 차량이에요. 이 7인승에 3열을 올려놨는데도 이 정도 가방은 거뜬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보셨죠? 그리고 제가 가장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던 거 이겁니다. 이 버튼이 바로 2열과 3열을 전동으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버튼입니다. 왜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한번 봐봐요. 베라크루즈, 맥스크루즈 타고 다니셨던 분들 3열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열 접고 3열 이렇게 들어가서 3열 펴고 옆에도 펴고 다시 뒤로, 뒤로 나올 때도 그냥 못 나와. 이렇게 뒤로 나와야 돼. 이렇게 뒤로 나와서 2열 다시 펴고 그리고 할 때도 2열 접고 타고 이렇게 귀찮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GV80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차량답게 다 전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3열을 접으면 3열이 접힐 수 있게 이 2열이 같이 앞으로 접힙니다. 와 진짜 이런 디테일한 모습 봐봐요. 이거 봐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니까? 와 진짜 프리미엄답다. 프리미엄다워. 뭐 BMW만 이거 할 수 있나? 응? 벤츠는 이거 할 수 있나? 응? 3열 접으니까 어때요? 진짜 웬만한 대형 SUV 트렁크 공간 나오고요. 여기서 2열까지 접으면 와 넓다 넓어. 어? 여기서 축구해도 되겠어. 어? 이렇게 앉아서 어? 이 와이드 썰루프 열어놓고 순이랑 함께 어? 아저씨 잠깐만요 닫지 말아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이러니까 감가방어가 그렇게 잘 되지. 심지어 감가방어가 잘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GV80 대기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대기기간이 전체적으로 다 짧아졌잖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도 3개월이면 나와요. 근데 이 GV80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9개월,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디젤 같은 경우는 7개월이나 걸려요. 아 전체적으로 너무 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GV80 리본카 사이트에는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중고차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도 GV80을 업어갈 수 있더라고. 5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심지어 이 가격도. 아, 그런데 이 차였네. 5천만 원짜리 GV80이 여기 있었어요. 지금 이 차 5,800에 살 수 있어요. 어, 이 정도면 가성비가 너무 좋지 않나? 이렇게 가성비 좋은 GV80은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GV80을 신나게 타다가 중고차로 팔아도 그만큼 여러분들도 감가방어가 잘 된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GV80 리본카 사이트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